여러분, 경복궁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안 가보신 사람은 와보세요. 페이지 480쪽부터인데, 경복궁 딱 오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근정전이죠. 광화문 딱. 광화문 안에 들어가면 근정전 있어요. 정치를 아주 근면하게 하는 곳이다. 근정전. 뭐 평상시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곳이 근정전입니다. 국빈을 뭐 맞이한다든가, 아니면 국왕 책봉이라든가, 세자 책봉이라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근정전을 이용하는 거고, 평상시에 왕이 근무하는 업무실은, 요건 요 집무실은 편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근정전에 가면은 뜰이 있는데 품계석이 있어요. 그죠? 품계석이.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그러니까 일품도 정종으로 나누고, 이렇게 이제 구품까지 모두 정종으로 나눕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18품계죠. 18품계에다가 또 단계별로 예컨대 정일품부터 정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육품까지는 각각 상하가 또 있어가지고 총 30단계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품계석이 있는데 이 품계석의 동쪽은 동반 곧 문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고 신표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호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반 서쪽에 있으므로 여기 무신들 자리예요. 물론 무신들은 품계 자체가 정삼품까지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면 동반과 서반 이걸 양반 관료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양반인데 동반 관제가 더 중시됐다는 거죠. 문신 관제가. 그럼 이제 동반 관제 중에서도 크게 보면 경직과 외직 있죠. 경직은 한양에서 근무하는 관직이고 중앙에 여기는 중앙이에요. 그다음에 외직은 지방 관직을 얘기합니다. 이건 지방. 그래서 이제 경직 관제하고 외직 관제 중에서는 뭘 중시했겠어요? 당연히 이제 경직 관제가 좀더 파워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외직은 전국을 도그 밑에 부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군, 현 이렇게 나눕니다.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면리통이라 그래가지고 면리통은 지방관이 있는 곳은 아니고요. 면리통.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방관이 있는 거예요. 지방관 파견되고 이건 지방관이 없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아니다. 권농, 이정, 통주 이제 이런 애들이 있게 책임자가 있긴 하지만 지방관은 아니에요. 여기는 도에는 우리가 뭐라 그래? 감사, 관찰사, 도의 장을 부는 목사가 이제 배치가 되고 부는 참 부윤이죠. 부윤 그다음에 목에는 목사라고 있습니다. 군은 군현 이제 군수죠. 그다음에 현은 현령이라든가. 또는 조금 인구가 적은 군현 같은 경우는 이제 현감이라 그래가지고 종육품을 파견합니다. 군현 단위까지는 지방관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부윤, 목사, 군수, 현령 얘네들까지만 수령이라 그래요. 수령. 사또라고 하죠. 사. 도. 도의 장관인 관찰사의 부림을 받는 사람, 이게 사역동사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얘네 수령이라고 그러고 이제 사도인데 발음상 사람들이 이제 사또 사또 이렇게 불렀던 거죠. 관찰사, 이건 수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감사, 혹은 풍헌관이라고 그래. 풍헌관, 풍헌관, 풍헌은 또 다릅니다. 풍헌관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얘를 수령이라고 하진 않는다. 얘는 풍헌관, 감사는 1년 상한으로 임기, 1년 상한, 뺑뺑이 돌리고요. 나머지 수령들은 5년 상한입니다. 수령들은 5년 상한으로 뺑뺑이 돌린다. 이게 임기제가 다 있었던 것이고. 자, 어쨌거나 경직관제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게 의정부 아니겠어요? 그죠? 의정부, 나온 대로. 그 의정부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다 정일품인데 짬밥상 영의정이 가장 높고 그런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 이런 순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조가 있죠. 6조 장관을 판서. 그 다음에 차관급을 참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참의 이제 이렇게 차관보 이런 정도가 참의 이렇게 돼 있는데
6조는 직능별로 분화가 돼 있어서 이, 호, 예, 병, 형, 공, 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별칭이 있어요. 2조의 별칭은 천관이라고 그래요. 천관, 호조, 지관, 그 다음에 춘, 춘관, 추, 춘하, 하관, 그 다음에 형조는 추, 추관, 그 다음에 동관. 계절에 따라서 이제 천지, 요거는 이제 하늘하고 땅, 그 다음에 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춘하, 추, 동관, 이런 식의 별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관지, 그러면 이게 아, 형조와 관련된 기록, 이게 추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조가 추조라고도 불렸기 때문에 추조에서 적발한다. 그러면 이제 형조에서 적발한다. 우리 정조 때 추조 적발 사건이 있죠. 천주교 탄압의 이제 내용인데, 추조에서 명례방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명동의 김범우 집에서 교리 공부하고 미사 예비 거행했던 걸 적발했던 사건을 추조 적발 사건이다. 형조 적발 사건인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있고, 의정부 밑에 또 뭐 있냐면은, 승정원. 국왕 비서실 나온 대로 의금부, 국왕 직속 사법 재판 기구. 여기 이제 의금부. 여기 있는 거고. 홍문관도 있는 거고. 사헌부도 있는 거고. 사간원, 춘추관 뭐? 예문관. 한성부, 다양하게 서울시죠? 한성부.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 요 승정원하고 의금부는 왕권 강화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 국왕 직속 사법 재판 기구죠. 재판 기구가 의금부고 국사범, 반역자 이런 경우 이제 의금부에서 찢어라. 이게 이제 의금부고 승정원은 승자가 들어가잖아요. 받든다, 잇는다 이런 건데 정원이라고도 하고 요 비서실이니까 왕권 강화의 핵심적인 기구죠.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 그 승정원의 장관을 비서실장을 도승지라 그래요. 이 2호 예병형 공조 6조를 담당하는 승지들이 따로 있습니다. 비서가 따로 있어요. 자기 업무를 수합하고 각각 자기 맡은 이제 조에 그래서 육승지의 짱 비서실장을 도승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 보면은 왕한테 두루마리 갖다 준 애들 있죠. 상소문 갖다 준 애들 신 도승지 아래요 해가지고 아 비서실장이 갖다가 이렇게 딱 바치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홍문관 옥당이라 그래. 옥당 주옥 같은 관청이다. 경연 학술 자문 요걸 이제 아주 국가적으로 가장 똑똑한 애들은 여기서 속되고 그 다음에 요 사헌부 사관원 이걸 양사라고 하죠. 양사 사사 두 개 들어가니까 사헌부는 감찰, 사관원은 간증, 양사. 양사에서 국왕에게 막 직언하고 했는데 왕도 뜻을 굽히지 않는다. 막 그럴 때는 홍문관까지 합세해서 삼사라고 합니다. 자, 고려의 삼사는 단순히 회계 출납인데 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관에 해당된다. 언관이라고 하지 줄여서. 그래서 왕권 견제의 의미를 띠고 있다. 왕권 견제입니다. 단 사관원이 독립된 것은 중서문화성의 성낭관, 그 낭사가 사관원으로 독립되는데 요거는 어느 왕 때예요? 조선 태종 때 독립시켰는데 그 독립의 목적 의도는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다. 태종 때 자체는 대신들을 까거라 뭐 했던 거니까 춘추관 뭐 역사 편찬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양반 관료 사회의 성격이 더 강화됐다는 걸 봐주시면 돼요. 춘추관은요 상설기구입니다. 그런데 실록청 옆에 적으세요. 별표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실록청은 임시기구예요. 왜냐하면 실록은 사초라고 하는 것은 속기록으로서 날마다 적지만 이것이 실록으로 꾸려질 때는 실록청이라고 임시기구로 왕이 죽으면 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록청은 임시기구고 춘추관은 상설기구로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동반관제가 중심인데 어쨌든 관직체계 자체는 품계도 있고 그 품계에 따른 관직이 설정돼 있을 텐데 품계 자체는 18품계고 거기에 또한 아 위계질서가 또 있어서 1품부터 정1품부터 종9품까지는 상하가 다 있어 정종이 다 있고 1품부터 6품까지는 그 안에도 정1품 내에도 상하
종일품 내에도 상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총 30단계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호칭 한번 뭐 이것도 한번 봐주셔야지. 481쪽에 니은 한번 보세요. 4품 이상을 대부, 그 다음에 5품 이하는 랑이라고 칭해진다. 그 다음에 무관은 2품 이상은 문관이 겸직하고 3, 4품은 장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의 교지하고 교첩이 또 달라서 교지는 4품 이상을 임명할 때 내려주는 임명장을 교지라고 하고 5품 이하 요거는 교첩이라고 해서 발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5품 이하를 임명할 때는 곧 교첩을 받는 대상자는 서경 절차를 항상 거친다는 거. 서경은 신분이라든가 이력이라든가 조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동의권을 행사하는 걸 서경제도라고 하죠. 고려시대는 모든 관리에 대해서 서경했지만 조선은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서경 절차를 거치고 4품 이상을 임명할 때는 그냥 교지를 임명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국왕에 의해서 임명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서경 없이. 자, 그 다음에 관직체계 기억 보면 당상관이라는 게 있죠. 당상관은 정3품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3품 문반 상에 해당, 정 내에서 이제 상하로 나뉜다고 그랬죠. 정3품 당상관 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요 통정대부라 그래. 그 다음에 무반은 정3품 상이 이제 가장 높은데 절충장군이거든요. 이제 요런 애들 이제 당상관. 그래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애들, 높은 애들, 얘네들이 당상관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미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당하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참상 참하로도 나누는데 참상은 6품 이상을 참상, 그 미만을 참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참상관 이상이 돼야지만 지방관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당하관 니은에 보시면 정삼품 하 통운대부 무관은 어머장군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한다. 종육품 뭐 이상을 참상, 또 정칠품 이하를 참하 이렇게 해서 또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까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양반 관료체제의 성격. 과거제가 뭐 그 전보다 좀 강화됐고 음사가 축소가 됐다는 점. 이거 고려 시대도 얘기했는데 고려는 음사가 5품 이상인 게 해당되고 조선은 2품 이상으로 제한돼서 더 범위가 축소됐죠. 그다음에 문신 우위의 특성이 좀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심할 거. 요 병조는요. 병조는 문반 관제일까요? 아니면 무반 관제일까요? 병조 판서는 문반 관제에 해당됩니다. 알았죠? 동반 관제에 해당돼. 단 무반 관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뭐 5위 도총관 이런 경우는 이제 군령기관으로서 총 위에 있는 5위 도총관은 무반 관직이지만 여기 병조 판서 같은 경우는 국방을 담당하는 입장인데 이거는 문신이 장악하는 부서입니다. 문반 관제에 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5위 도총부의 도총관도 사실은 이제 무관이 오를 수 있는 높은 관직이지만 문신이 겸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김종서 장군이죠? 육진을 개척했던 김종서 장군은 이분은 장군이라는 관직 체계가 있어서 그렇게 불렀지, 문신이었어요. 문신. 또 뭐 엄청나게 칼싸움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명령이나 지휘를 잘했던 것이지. 그래서 이제 5척 단구입니다. 그러니까 5척이라고 할 때 한 150cm대에 해당되는 그런 낮은 키, 작은 키, 이게 이제 5척 단구. 하긴 유명 역대 위인들을 보면 뭐 180이 넘는 거구는 그렇게 많이 찾아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이니까 또 그렇게 큰 사람이 흔하진 않았겠지만 전봉준이라든가 이런 뛰어난 영웅들 같은 경우에 다 키가 작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문관만이 가능한 품계 2품 이상을 재상이라고 칭한다. 그지?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각 도의 관찰사가 그 도의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겸직한다. 물론 겸직한다고 해가지고 월급이 더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든가 신속성 같은 거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고 또 재정도 좀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그 다음에 해당 고을의 수령도 고을의 병력을 지휘하는 무관직을 겸직한다. 그러니까 관찰사는 뭐까지 있습니까? 관찰사 내지는 이런 외직은
외직에 해당되는 애들은 모두 행정권이 기본이고 행정사법 군사권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군사권 다 있는데 조심할 거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돼. 참고로 입법권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법 군사권은 다 이때 명시할 거. 이 수령들은 사법권이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감사, 곧 관찰사부터 그 이상부터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 사형권. 이건 나눠서 봤을 때 관찰사부터 그 이상만 사법권 중에서 사형권이 있고 얘네들은 사형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다. 사법권 다른 건 있어도 예컨대 뭐 마트에서 김밥 훔쳐 먹었을 때 먹었느냐 이렇게 취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먹었다 그러면 손가락 넣어보는 거지, 그지? 토악질 시켜가지고 내용물 보고 여기 뭐 단무지 같은 게 나오면 또 김도 나오고 그러면 쳐라 뭐 이렇게 증거물 확보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82쪽에 박스는 보지 마시고요. 겸임제가 유지가 된다는 거. 겸직제라고도 하죠. 겸임제. 특히 관상감 제조 같은 경우는 관상감 기상청 해당되는 그 높은 장관은 워낙에 천문 같은 경우는 왕권과 농경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삼정승 중에 한 사람이 관상감 제조도 겸하고 하거든요. 기술관청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대가제. 대가는 대를 이어서 가점을 준다, 더해준다. 이게 대가제예요. 그러니까 정삼품 원래는 이제 당하관을 이상 이제 대상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하관이 더 승진할 경우에 당상관으로 올라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라갈 자리가 많지 않죠. 당상관인 경우에 더 줄어드니까. 하기 때문에 이게 관직이 지금 남지 넉넉하게 더 빈 관직이 없기 때문에 얘가 품계를 올려줘야 되는데 관직이 없으니까 그 품계를 자식한테 넘겨주는 거. 이거 우리가 대가제라 그래. 그러니까 가점을 준다 이런 의미죠. 이게 대가제. 원래는 그래서 당하관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당상관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 자손에게 1인에게 가자해준다. 자격을 더해준다. 이게 이제 대가제라 그래. 그 다음에 뭐 5번 시호를 또 증직하기도 하고 죽은 뒤에 이제 추존해서 더 이제 높여주는 거죠. 실직과 산직의 체계가 있는데 실직은 고려도 그렇고 실제로 맡은 관직이 있는 경우고 산직은 요거는 사실은 뭐 퇴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맡은 직이 없는 경우 우리가 산직 또는 잠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관리가 됐다가 잠깐 물러나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산직 품계는 이때 관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있고 또 체하직이라 그래가지고 체하직은 임시직입니다. 기간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죠. 기간제 체하직이라 그래. 그래서 그 조선 시기에는 체하직, 체하직은 국가가 불러가지고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실제로 근무할 때만 월급이 나옵니다. 녹봉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기간 끝나가지고 집에 갈 때는 이제 그 뒤에는 녹봉이 안 나오고 여기 이제 체하직이 되게 많았어요. 자, 산직 중에서는 영직, 노인직, 뭐 영직은 양반들의 483쪽에 세종 때 설치된 이제 무산급직, 무급산직, 이게 이제 영직인 거고, 그 다음에 노인직,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시된 이제 무급산직이다. 뭐 급여가 주어진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산관직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좀 살짝 읽어보시고, 그 밑에 있는 483쪽에 문무반 잡직 체아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체아직 임시 기간제 관직 이렇게 보시면 돼. 넘겨보셔. 그다음에 이 인사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상피제. 상피제는 말뜻만 잘 알아두시면 돼. 서로 상피할 피. 서로 피한다는 뜻으로 내 출신 지역에다가는 나를 발령하지 않고 또는 같은 관청에 형제지간, 친인척끼리 친인척끼리 근무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를 상피 제도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럼 되겠죠. 서경제 별표 2번. 484쪽에 2번 동그라미 2번. 서경제도는 관청서 글경. 그래서 자기 관청에서 곧 양사입니다. 양사에서 교첩을 발급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그러니까 5품 이하죠.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신분이나 이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가하다, 불가하다라는 걸 동의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서경이라고 한다. 알았지? 그래서 글경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이름, 회람란에 이제 사인한다는 얘기죠. 서경제도 별표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첩 대상자다. 5품 이하. 대간의 서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 하고, 그래서 특징 좀 알아두시면 되겠지. 니은. 자, 그 다음에 순자. 순자라는 거는 순자 개월법이라 그래가지고 자격 자체죠. 이게 돌릴 순자.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 연한을 개월이라든가 연한 수 내지는 이걸 채워야지 다른 데로 승진시키고 이동시킨다. 이게 순자 개월법, 줄임말 순자법이라고 그러고, 포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포상한다는 말 하죠. 높일 포자야 한자로. 편하한다는 말 하죠. 그래서 포상을 하거나 벌을 줘서 좌천시킨다. 이게 이제 포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출 편자입니다. 그래서 인사 고과에 따라서 포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근무 성적에 따라서 승진시키거나 좌천시키는 것을 이거를 포편이라고 한자로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보니까 분경을 금지한다. 분경은 인사 청탁을 위해서 겁나게 막 로비하러 달려가는 걸 분경이라 그래. 달릴 분 다툴 경. 그래가지고 분경을 금지하는, 이건 이방원이 한 겁니다. 근데 이 분경 금지법을 풀었던 사람이 누구냐? 수양대군이야. 자, 그래서 정종 시기에 이방원에 의해서 이제 분경을 금지하는 교지가 처음 내려진 뒤에 성종 때는 다시 또 분경 금지 대상이 확정돼서 경국대전에 법제화될 정도다. 물론 세조 때는 분경 금지, 뭐 수양대군 때는 이걸 풀었고 다시 또 성종 때 경국대전에 법제화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485쪽에 행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행수는 행할 행 이제 지킬 수죠. 요래서 계고 직비인 경우에 품계는 높은데 그 품계에 맞지 않는 관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는 관직 앞에 행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누구 오기 전에 마 내가 지금 임시를 할 뿐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인데 복사기 잠깐 돌리고 있을 때 그럴 때 행정자치부 장관 앞에다가 행자부 장관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죠. 야 인마 누구 오기 전에 잠깐 할 뿐이야 뭐 이런 의미고, 반면에 품계는 낮은데 그 품계보다 좀 더 중요하고 높은 관직의 직책을 수행할 때는 우리가 이거 뭐라 계비직고라 그러지, 품계는 낮고 낮을 비 직책은 높은 관직을 할 때는 그 관직 앞에 수라고 합니다. 수 지킬 수, 누구 오시기 전에 좀 자리 지켜드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행수제도라고 한다. 내용 오케이, 니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치제도상의 특징 485쪽에 3번을 보니까 의정부 서사제하고 육조직계의 포인트를 좀 잘 봐주시면 되는데, 의정부라는 명칭이 주어진 게 언제? 이방원에 의해서다. 사실 1400년이기 때문에 정종이 곧 형이 왕으로 있을 때고 실권은 이방원이 다 가지고 있을 때, 도평의 사사의 기능을 이제는 의정부라는 명칭, 정치를 의논하고 합의한다라고 해서 의정부라고 칭하고, 정무적인 기능은 거기서 담당하되 군무적인 기능은 의흥 3군부로 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3군부로 이관시킵니다. 그래서 태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 처음 실시했다가 초기에는 그 다음에 육조직계 쓰죠. 육조직계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세종도 일정 기간 동안은 세종 18년까지는 이제 육조직계 했다가 나중에 18년 이후부터 의정부 서사제로 다시 바꾸는데, 사실 포인트는 태종 때 육조직계 별표하시고요,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또 세조 때 다시 또 육조직계 쓴다는 거. 왜? 정상적으로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 장관이 직접 아뢰는 제도를 쓰더라. 그 다음에 이제 중종 이후부터 다시 또 의정부 서사제가, 왜? 신권이 또 강화됐으니까. 왜? 중종 반정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것이 이제 중종이 됐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가 다시 또 자리 잡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오케이, 넘기셔. 자, 그런 다음에 의정부 기능보다는 이제 나중에 F를 보니까 486쪽에 16세기 중종 때 삼포열안, 1510년에 비변사 임시기구로 설치, 1555년 명종 때 을묘열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 1592년 임진왜란을 계기로 기능 강화. 언제까지? 19세기.
제도 정치 시기까지 비변사가 전국을 운영하다가 세도 정치 시기에 세도 정치를 타파하려고 한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군이기 때문에 1865년에 비변사를 철폐하더라. 이렇게 보시고 자, 6조 자, 486조에 뭐 있습니까? 2호 예병형 공조가 있죠. 고려 시기도 기능상으로는 다 명칭상 동일합니다. 2호 예병형 공부가 있는데 6부가 있죠. 단 서열 여기 호조에다가 동그라미. 두 번째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호조입니다. 반면에 고려 시기는 이병호형의 공부 이렇게 6부의 명칭상으로 볼 때 병부가 두 번째 서열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기는 국방을 더 강조했고 그다음에 조선은 재정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별칭이 또 있다 그랬죠? 2호 예병 형공 중에 2조는 천관, 호조는 지관 혹은 탁지부. 그다음에 예 춘하 추동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지? 예, 춘하 추동. 역할은 어떤 걸 하는지 나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봐 주셔야 되고 가장 끝발 없는 거는 맨 밑에 있는 공조판사. 공판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각 조의 속사 딸려 있는 기구라는 뜻인데 2조에 속해 있는 것 중에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지. 속 아문도 있고요. 그럼 2조에 특히 뭘 좀 보냐? 상서원 속 아문에 487쪽에 상서원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상서원은 여기 뭐 하는 데지? 도장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데 옥세. 예? 이걸 관리하는 데가 상서원이에요. 또 뭐 내시부는 당연히 뭐 2조에 속해 있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종부시. 예? 이거는 왕실 계보인 선원보라 그래. 선원보라고 하는 것이 왕실의 족보입니다. 이걸 편찬하고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것을 종부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사홍원도 체크하세요. 사홍원은 옹자 들어간다고 옹기 만드는 곳인가? 아니, 사홍원은 왕의 궁중 음식을 담당하는 데가 바로 사홍원입니다. 참고로 왕의 요리사는 남성이게요, 여성이게요? 왕의 요리사는 남성이 주가 됩니다. 알았죠? 뭐 대장금 보고 다 뭐 여자 가는 게 아니고요. 남성이 하는데 뭐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뭐 맛보고 또 이런 거 맛보는 거 뭐 상궁이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장금이들이 하는 거죠. 자, 사홍원, 이거 이상하다. 이건 왜 공조에 들어가지 않고 2조에 들어가나? 2조에 들어간다. 알아두세요. 내수사, 이거 조심하십시오. 내수사는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뭐 명심하고 체크. 호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뭐 다른 건 이게 되겠는데, 자, 통과. 예조에 들어가는 거 많죠. 그죠?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성균관. 승문원, 이건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곳이 승문원이에요. 외교문서 작성, 승문원. 관상감, 뭐 교서관, 교서관은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곳이 아니라 충문, 어떤 재향, 재문이나 충문을 담당하거나 혹은 인쇄하는 곳, 여기 이제 교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병조, 뭐 아시겠죠? 훈련원, 오위 훈련원 사복시, 요거 주시면 사복시 군기시. 시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요거 시험인가? 과거 그 예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복시 군기시, 뭐 군기시니까 이것도 편할 수 있습니다. 군기시, 병기 이런 걸 만드는 것이고 사복시 임금의 수레라든가 가마라든가 말 기르는데 이게 이제 사복시입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형조에 속해 있는 곳 중에서 속사 중에서는 장례사, 나중에 장례원도 있는데 장례사는 노예의 자입니다. 노예를 관장하는, 노비소송을 전담하고 관장하는 기구의 장례사, 나중에 또 장례원 소속되어 있는 자, 이게 장례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조에 소속되어 있는 것 중에 조심할 거 상의원 체크하세요. 속 아문 중에 상의원. 이 의원은 다 이게 만약에 의술과 관련된다면 예조에 소속되어 있는데 해민국이라든가 상의원의 의자가 옷 의자죠. 그러니까 왕의 의복을 담당하는 곳이 상의원입니다. 이거 좀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선공감 이거는 이제 토목 건축이고요. 그다음에 조지서.
뭐다 알죠? 이거는 조지서는 아 종이 만드는 관청으로 세종 때 만들어졌고 와서 기어 만드는 거 상의원 하나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 조의 속사와 속아문이 또 이렇게 한번 주어졌고 넘겨보면 우리 488쪽에 언론학술기구가 나옵니다. 3사가 나오죠. 3사 중에 사헌부 감찰 사관원 간증 직언 비판하는 거. 얘네를 우리가 양사라고 하는데 양사에서도 이 건의한 거를 커트한 거를 왕이 뜻을 굽히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홍문관까지 합세해가지고 홍문관 국왕의 경연이라든가 또는 학술 자문 국가적으로 가장 뛰어난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사는 원래는 양사하고 사헌부 사관원 얘네가 감찰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간쟁 간쟁을 담당하는데 얘네를 우리가 양사라고 확인한다. 오리지널 대가는 얘네입니다. 얘네가 3사 전체가 그럼 또 하나가 뭐냐 홍문관이 있거든요. 홍문관 이건 원래 집현전이 이제 명칭이 성종 때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어느 왕? 성종. 이거는 학술 또 자문 경연 그래서 홍문관 이 사관원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를 대사관이라고 하고 사헌부는 대사헌 검찰총장이에요. 그 다음에 홍문관의 가장 높은 사람을 대제학이라고 하는데 3사 중에 홍문관 대제학이 품계가 제일 높아요. 그럴 정도로 양사 중에 홍문관 경연은 국왕을 교육을 담당하는 곳인지 홍문관 관원들인데 5품 6품 정도 되는 애들 그래서 요 양사 사헌부 사관원보다 사실은 홍문관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홍문관으로 나중에 양사 애들 중에 여기로 진출하는 거예요. 여기 5품 6품 애들이 홍문관으로 진출하고 그 홍문관에 들어갈 예비 명단이 홍문록인데 그 홍문록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뭐하냐 홍문관 얘네가 어디로 진출하냐면 홍문관 관원 중에서 2조의 전랑자리로 가는 거예요. 2조 전랑 2조 전랑직으로 이게 진출해. 5품에서 6품밖에 되지 않지만 같은 5품 6품 애들 중에서 여기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만큼 2조는 문반 관원의 인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물론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 운영상의 특징입니다. 2조 전랑직은 당하관 이하를 통청할 수 있는 당하 통청권이 있습니다. 추천이야. 통청권. 곧 3품이야. 추천권.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당하통청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랑자대제로 운영됩니다. 전랑자대제. 전임자가 후임자를 추천한단 말이죠. 왜 2조 판서가 더 높은데 2조 같은 조 2조에 딸려 있으니까 2조에 소속돼 있으니까 2조 판서도 관여하지 못해. 2조 전랑을. 그래서 이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입각한 정치가 운영되는 차원인데 전랑 자대제로 운영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자대제를 스스로 전임자가 후임자의 대를 잇는다. 혹은 자천제, 천거한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은연 중에 2조 전랑직이 가장 선망의 관직이기 때문에 얘네도 얘네 눈치 보고 얘네도 얘네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지, 그치? 2조 전랑, 한마디 하면 얘는 이제 집합, 딱 그러는 거지, 얘들. 야, 너 똑바로 안 해? 그럼 이제 얘들, 네. 하고 이제 어차피 얘들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은연 중에 관계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3사 중에서도 홍문관이 가장 높아요. 자, 홍문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또 이번에 일본의 양사 대관이라고 불리는 사헌부 사관원, 5품 이하의 관리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한다는 거. 얘들은요, 사헌부는 검찰 조직에 해당되는데 수직적인 질서가 좀 강조가 됩니다. 반면에 사관원은 이제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더라도 검찰 조직인 이 사헌부보다는 약간 좀 더 프리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 안에서 선배 후배 사이에 조금 더 좀
자유롭게 격의 없이 토론하고 이런 게 이제 사관원이야. 800에서 누워서 이제 토론하기로 했다 그래. 선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이런 거. 근데 검찰 조직에서 그랬다가는 닥치고 뭐 이렇게 이제 곤장 맞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자 그래서 얘네들은 면책 특권 같은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 불문 언근이다 또는 풍문 거핵이다 불문에 붙인다. 언근 말 뿌리. 그러니까 어전 회의에서 영상께서는 어저께 영의정께서는 어저께 응? 집에 안 들어가고 뭐 여성 끼고 술 마셨다고 하던데 뭐 이런 얘기하면 아니 자네 어디서 들었는가 뭐 그런 바람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뭐 이렇게 딱 하면 에 이제 뭐 이래가지고 아니 증조가 있는가 뭐 이렇게 하면 정말 될까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꾸벅 죽는 거지 그지? 예.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고 까발리기 전에 이미 그것이 나왔다 그러면 쪽팔려서 그만둡니다. 아, 쪽팔려가지고 전하 신의 불충과 부덕으로 치사하겠습니다. 관직을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왕이 뭐 세인의 이목도 있으니 잠깐 쉬시게 이렇게 딱 이제 나가 있는 거야. 아, 나가 있다가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한참 지나서 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불러드리면 또 가고 오늘날은 공무원에서 이제 퇴직서 내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다시 시험 보기 전에는. 한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고려전 그래서 그만둘 때 실제로 있을 때를 실직 그만두고 있을 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품계는 있고 이걸 산직이라고 그런다. 아 산직. 근데 과정법 체제에서는 산직도 수조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으면 반납하니까 물론 실직에 있어야만 녹봉은 주는 것이고 퇴직하고 산직 상태가 있으면 녹봉은 없어도 수조권은 과정법 체제에서 살아있었지만 직전법 때는 아예 산직자에게는 수조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해가죠? 자, 그래서 홍문관 아주 또 이제 별 표현해야 돼. 그지? 요거는 국왕의 정책, 자문이라든가 또 학술,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경연이다. 홍문관에서 담당한다. 별 표현이시고 요거는 이제 세종 때의 집현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성종 때 이어서 왜? 세조 때 집현전을 폐지했기 때문에 성종 때 다시 부활시키되 명칭을 홍문관 이렇게 칭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삼사라고 칭해지는 부서는 홍문관, 사헌부, 사관은 이 중에서 양사는 사헌부, 사관은 그래서 488쪽에 보면은 대관 혹은 간관이라고 칭해져 있는 사료입니다. 겁나게 중요해요. 별표 3개. 488쪽 삼봉 정도전의 주장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 다음 밑에 사료 2 조선 초기 왕권과 신권의 관계 의정부에서 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시켰다. 그럼 이건 6조 직계 그러면 이제 이게 아 태종 때구나. 세종실록 이건 서사제겠죠. 다시 세조실록 때는 아 6조 직계. 그래서 1번 3번은 6조 직계니까 왕권이고 2번은 신권 인정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89쪽 오른쪽 갑니다. 대관의 기능이 있어. 이거 읽어보셔야 돼. 풍문 거액이다. 또 뭐 풍문으로 탄핵을 한다. 탄핵을 들고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불문 언근 증좌를 대지 않더라도 물론 증좌를 가지고 일단 까발려야 되겠지. 살짝. 그리고 스스로 물러나면 그러니까 더 이상 까발리지 않고 인정하는 꼴이니까 끝까지 부인하면 증좌 가지고 들이미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 더 쪽팔리게 되는 거니까 자 넘기세요. 넘겨서 왕권 강화기구 지금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러면 488, 490, 491쪽 중에서 조금 더 깊게 보면 490쪽에 보면 이게 이제 한 7급 이상 정도 갈 때 승정원을 자 1번 나옵니다. 승정원을 뭐라고 하느냐? 아 정원 뭐 이건 편하겠죠? 후원 은대 뭐 대언사 이렇게도 불린다. 니은 체크하세요. 일단 승정원이 뭐 하는 곳은 알아야지, 그지? 아 비서실이구나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의금부 2번 갑니다. 바로 제가 체크하라는 거 마세요. 의금부의 명칭이 이건 국왕 직속 사법 재판 기구로서, 이거는 명칭 뒤인 조금부 왕부 금호라고도 불렸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리고 왕권 강화 기구하고 왕권 견제책 491쪽에 넣어놨거든요. 왕권 강화 정책에 해당되는 기구 승정원 의금부 육조직계 또 뭐 직전법 관수강급제 뭐 의정부 사사제 폐지 뭐 왕권 강화랑 관련된다. 오른쪽에 왕권 견제 정책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의정부 제도가 서사제가 실시된다든가 간증, 서경, 삼사, 경연, 서연, 서연은 세자 교육을 서연이라고 그러고 경연은 국왕 교육을 경연이라고 그래. 참고로 경연 동그라미. 경연은 왕도 성군이 될 수 있게끔 아주 되도록 신하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왕이 예컨대 조강, 오강, 뭐 석강, 야대까지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디를 공부할 것입니다라고 미리 알려줘요. 그러면 왕이 예습도 하고 아니면 예습 안 하는 경우에도 책 펴놓고 오늘은 뭐 혹은 내일은 전화 대학을 강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학에 어디부터 대학 권지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쭉 강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쭉 강독을 해주면 거기서 이제 의심스럽거나 아 이건 좀 신선하게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물으면 하문하면 아 얘네가 이제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습 잘못했으면 이제 뒤지는 거지. 얘도. 그다음에 서연은 세자 교육인데 경연은 조선 시기에 제일 많이 한 왕이 누구냐? 조선 27대 왕 중에서 경연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다 뭐 열심히 공부한 세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조예요. 영조는 자기 재위 기간이 만 52년인데 재위 기간 동안에 3천 번 넘는 경연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죠. 영조. 자, 그다음에 서경 우리가 했고 상소. 이 상소라고 하는 것과 구원, 의견을 구한다는 것이고요. 권당은 말하자면 이거는 demonstration 이런 의미가 돼. 예, 집단적으로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뭐 예컨대 식사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권당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소는 현지 관리 입장에서 써올리는 글을 상소라고 하고 관직에 지 않은 일반 평민들이 이제 올리는 것을 상언이라고 합니다. 좀 달라요. 아 이런 것도 있다. 다음에 사관이 나오네. 사관 굳이 사관에 해당되는 뭐 관청 이거 사관은 시기에 따라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문관 기능만 알아두세요. 기능 예문관이 뭐 하는 곳이냐? 이 조선시대 이제 말이나 명령을 대신해 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대신 짓는 것을 담당하는 예문관. 뭐라고 칭해졌는지 알아두세요. 원봉성, 사림원, 문한서, 한림원이라고도 칭해졌다. 요것만 좀 봐주시고 승문원, 요 승정원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승정원은 비서실이지만 승문원은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곳이 승문원이에요. 기능 알아두셔야 돼. 4대 결인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관청이다. 괴원이라고도 불렸다는 거. 자, 나머지 구성이라든가 임용 특징 같은 건 모르셔도 되고요. 넘기시면 성균관 국립대학이죠. 유학부만 오로지 가르친다는 거. 그러니까 고려 시기는 유학부 플러스 기술학부가 함께 있었는데 국자감안에 조선 시대에 곧 조선 이전에 고려 말 공민왕 때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하죠. 그때 이제 기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명칭 알아두셔야지, 그지? 태학, 반궁, 현관, 뭐 근궁. 수선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별칭이 있다는 거 하고 성균관의 입학 자격 일단 리유를 보시면 양관 사대부의 자제 가운데 생원과 진사 출신으로서 성균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성균관의 정원 200명인데 전국의 생원 진사가 뭐 한 1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얘네가 무조건 성균관 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성균관에 가지 않고 서원에 16세기부터 들어간다든가 또는 뭐 생원과 진사로서 혼자 공부하고 문과에 응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중앙에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부학당 그 사부학대 학당인 사학생도 가운데 뭐 경전에 능통한 애네 또 공신과 삼품 이상의 관리의 적자로서 소학에 능통한 자 문과 및 생원 진사시 초신 한성시와 향시 합격한 자 관리 가운데 입학을 원하는 자 이런 경우는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 있다. 그럼 성균관 들어가도 문과 곧 대과라고 하는 이제 통상 문과라고 하는 걸 보려면 반드시 출석 점수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원점이라고 하거든요. 출석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출석 점수는 어디서 체크하냐면 식당 앞에서 체크하는데 300점 이상을 받아야 원점 300점 이상을 채워야 그래야 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자, 성균관 유생의 특정, 특전 같은 게 있지, 그지? 성균관 내에서 관시도 보고 알성시. 알성시는 공자사당인
이 운묘를 국왕이 배알할 때, 공자가 문성공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배알할 때 보는 시험을 알성시 다 별시입니다. 춘추도회 뭐 이런 특전도 있고 천거의 특전도 좀 보인다. 살짝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말에는 시옷에 보면 경하권이 부설됐다는 거 이런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 교서관 갑니다. 493쪽 4번 동그라미 위에 4번 교서관은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경적을 출판하거나 경서와 같은 서적을 출판하거나 제사 때 쓰는 향문, 충문 이런 것들을 또 도장 이런 걸 관장하는 곳이 바로 교서관이다. 일명 교서감이라고도 하고 또는 운각이라고도 불렸다는 거. 요 기능 기억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쇄는 교서관 담당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타 춘추관 요건 역사 편찬하는 상설기구라고 그랬죠. 춘추관. 자 그래서 이제 춘추관은 상설기구지만은 실록청은 임시기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사관의 임무. 당연히 사관은 사초를 작성하는 거죠. 사초를 매일매일 작성합니다. 아, 사관의 뭐 본질적인 임무죠. 그래서 사초는 실록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직이지. 사관이 사초를 작성을 해. 사초. 이건 속기록입니다. 말하자면 속기록. 요거는 두 부가 있는데 하나는 요 춘추관에다가 제시하고 제출하고 또 하나는 가장사초라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짱 박아놓는다라고 하는 가장사초 이런 게 있어. 속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왕이 죽으면 실록청이 있습니다. 임시로 꾸려진다 그랬죠. 실록청에다가 다 놓고 이거 가지고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만드는데 실록을 만들 때는 초초, 1차 작성, 그 다음에 중초, 2차 작성, 그 다음에 정초합니다. 계속 이제 수정하는 거죠. 이건 1차 작성한 거, 이건 2차 작성한 거, 요 정초, 이게 최종본이에요. 3차로 작성한 거 가지고, 요 정초본 가지고, 실록을 만드는 거예요. 인쇄하는 겁니다. 인쇄. 그래서 이제 인쇄하고 완성을 하는 거지. 그 인쇄하고 완성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 사고에다가 보관하는 거죠. 사고에 보관한다. 근데 사고도 조선 전기하고 전기는 4대 사고가 있고요. 4대 사고. 그 다음에 외란 이후에 임진왜란 후기는 5대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4대 사고에 해당되는 게 4대 사고에 해당되는 거는 첫째, 아 춘추관이 기본적으로 한질 있죠. 춘추관 중앙에. 두 번째, 전주사고. 세 번째, 충주사고. 네 번째 성주 사고. 오늘날 성주가 문제가 많지 이제. 이렇게 내 도시에다가 크게 이제 딱 보관하고 근데 외란 때의 외란. 요 임진왜란 중에 춘추관 불타고 전주 사고분만 남아 있어. 왜? 전라도 지역은 함락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 충주 사고 불탑니다. 불타고요. 성주사고 불타고요. 전주사고본 가지고 광해군 때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재작성. 그래서 이제는 5대 사고 구중심체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춘추관에 한질이 있습니다. 재작성해서 1번 춘추관. 그 다음에 저기 북한 쪽에 묘향산에다가 짱 박아놔. 묘향산 사고. 세 번째 남한 쪽에 태백산 사고. 네 번째 오대산 사고.
다섯 번째, 강원도 많이산 사고. 주로 이제 산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치? 이건 임진왜란 이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묘양산 사고는 나중에 이괄에 난 이후로 어디로 옮기면 적상산으로 옮깁니다. 적상산. 여기로 옮겼고, 그 다음에 만이산 여기를 정족산으로 옮겼어요. 강화도 안에 있습니다. 만이산 이제 옆에가 이제 정족산이죠. 정족산 솥다리 같이 생긴 산이다 해가지고 정족산 사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 적상산 사고는 지금 이제 일제시기 지나서 한국전쟁 때 북한의 림민군이 이제 남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요거 가져가서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제 시기에 소실되기도 하고 일본으로도 반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주 사고본을 토대로 다시 작성했다. 또한 요 사고를 보관은 이렇게 했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냐? 보관하고 플러스 관리는 3년마다 포쇄한다. 포쇄라고 하는 건 햇볕 조인다라는 거. 포쇄. 예? 전임사관을 보내가지고, 원칙이 그래요. 전임사관은 이 일을 담당하는, 오로지 담당하는 사관을 보내서 3년마다 실록각에서 전부 다 꺼내가지고 이걸 통풍시키고 어디 뭐 훼손된 곳은 없는지, 또는 뭐 곰팡이 난 곳은 없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약초 깔아가지고 다시 거기 실록 보관하는 곳에 함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또 잠금 장치하고. 실록은 세계 기록유산이면서 조선 왕은 생전에 실록을 볼 수 없게끔 돼 있다. 야, 기가 막히죠. 그럼 언제 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 조선이 뭐 1만 년, 2만 년, 10만 년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할 텐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언젠지 모르지만 후세에 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남기는 그 당시의 기록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실록도 뭐 중요하지만, 이거는 인쇄해서 여러 벌을 만들죠. 그런데 승정원 일기, 곧 비서실 일기는 딱 한 줄밖에 없어. 원본 한 줄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는 단일 기록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게 바로 승정원 일기입니다. 그래서 약 2억 9천만 자 정도, 약 3억 글자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여기 이제 승정원 일기. 그것도 임진왜란 이전에는 다 불탔어요. 불탔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조선 후기 것만 남아있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록보다도 많고 또 사료적 가치가 더 높고,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은 잽도 안 되는, 여기에 비하면 글자 수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승정원 일기는 단일 기록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기록물이 승정원 일기다. 비서실 일기, 그만큼 기록 문화를 중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권력이 없어가지고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닌데 왕이 뭘 두려워했느냐? 바로 기록, 내가 실록에 사관에 의해서 어떻게 기록될 평가될 것인가, 이걸 두려워했던 거지, 그지? 예. 왕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역사를 한다는 건 좀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끼는데, 이건 뭐 정치하는 애들 때문에 문제지, 그지? 자, 그래서 춘추관하고 실록, 저 실록청은 구분 좀 잘 해주세요. 자, 춘추관, 그 다음에 넘기시고 사초, 494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초, 실록 아주 중요해. 사료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실록은 모두 다 편년체라는 거. 한성부가 나오는데 495쪽에 한성부는 서울시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서울시도 서울시 내에 사법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기본이고요. 이렇게도 알아두시고, 전국적인 사법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건 기억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억, 기능 넘기셔. 그런 다음에 사료에 있어요. 사료 한성부에 대해서 한 세 번 정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능별로 좀 다르게. 이건 뭐 경찰 간부직도 나오고 일반 행정직도 나오고 7급도 좀 많이 종종 언급했으니까 한성부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법기능. 자, 6번 나오는 사법기능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냐? 사헌부 당연하죠. 의금부, 형조 당연하고, 한성부도 사법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장례원, 이 장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음악을 관장하는 곳이지만, 장례원은 노예의 예자를 써가지고 노비서성을 전담하는 곳, 이게 장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예컨대
한성부, 형조, 사원부를 삼법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건 뭐 외우지 마세요. 시기에 따라서 삼법사의 소속이 다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그냥 통과하시고 교통과 통신. 아, 옆에다가 7번. 496쪽에 7번에 그 교통과 통신은 모두 목적이 뭐냐. 중앙집권을 강화할 목적이 있다. 지방에 대한 통제를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1번 역원제. 역은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역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원은 밤에 도착하면 거기서 묵고 자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딸려있는 관영 숙박시설을 원이라 그래요. 역은 통상 30리 정도마다 설치가 됩니다. 30리마다 하면은 한 12km 정도 남짓, 여기마다 여기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딸려있는 숙박시설, 이거 우리가 원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역원 취락에 해당되는 지명이 지금도 있죠. 조치원, 사리원, 장호원, 구파발, 이건 다 역원 취락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우리 저 사극에서 보면 뭐 국밥 먹을 때, 먹음직스럽지, 그지? 주모, 국밥 주시오. 딱 그러면. 자. 근데 조선시대에 그때 막 역원에, 원에서 먹는 국밥은 배고파서 먹는 뭐 시장이 반찬이라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맛은 그렇게 있지 않았다라고 뭐 시래기 쏴가지고 뭐 죽 쏴가지고 주듯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살아봐서 알아. 자, 역, 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봉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봉화를 피워서 긴급과 위급의 상황을 알리는 걸 봉수제도라고 하는데 이 봉수제도는요, 봉수, 통신수단이죠. 봉수제도, 이거는 통신수단을 얘기하는데, 통신시설. 이거는 전국 각지에, 전국에서 나중에 어디로, 중앙으로 올립니다. 중앙. 어디냐면, 한양의 남산에, 남산을 목멱산이라고 했어. 목멱산. 왜? 목멱산신을 숭배했던 산이기 때문에, 목멱산이다. 지금 서울 남산입니다. 여기로 다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간중간에 이제 거점 있는 거죠. 거점 있는데 평시는 한봉을 핍니다. 한봉. 평시. 한봉부터 별일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봉화. 근데 적이 월경했다. 국경을 넘어왔다. 그런 경우는 두 봉을 핍니다. 그다음에 국경 넘어서 교전 이루어진다. 삼봉. 그다음에 우리가 함락되기 직전이다. 4봉. 그리고 저희 죽는 줄만 아세요. 5봉까지. 예. 따봉. 아주 최긴급. 조금 있다가 한양까지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는 이제 5봉까지 핍니다. 그래서 그 위급이나 긴급의 상황을 전달하는 게 이제 봉수제도라고 하는데 참고로 넘겨보면요. 파발제도가 있습니다. 예? 파발제도. 여기에 나중에 플러스 파발제도. 파발제도는 달리는 거죠. 파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발제도는 이거 16세기 이제 외란 중부터 시행되는데 파발에는 보발이 있고요, 기발이 있습니다. 보발은 달리는 거죠. 막 달려가는 거. 기발은 말 타고 뜨그닥뜨그닥뜨그닥 전령역 문 열어라. 뭔 일이냐?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 새끼야. 그러면 봉화를 피워 차라리.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봉수제도구나. 이렇게 보시고. 자, 파발제도는 보발하고 기발이 있는데 보발인 경우는 뭐 직접 달려가서 전달하는 것이고 기발은 말 타고 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498쪽에 행정, 지방행정제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모두 목적이 뭐냐? 중앙집권 강화의 의미랑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1번, 모든 군현단위의 지방관을 다 파견했다. 고려시대는 속군과 속현이 더 많았죠. 근데 조선은 모든 군현단위의 지방관을 다 파견했다는 점. 그래서 고려시기에 굉장히 많았던 향부곡소가 폐지됩니다. 면리제로 정착이 되니까 국가의 백성에 대한 공적 지배력은 더 강화된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지. 그지? 말을 바꾸더라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국을 이제 8도로 나누고, 요거 이제 관찰사. 관찰사를 뭐라고 부르냐? 감사 혹은 방백이라고도 부른다. 혹은 또 적으세요. 풍헌관이라고도 부릅니다. 풍헌은 그냥 면에 해당되는, 권농? 요런 애들과 풍헌이라고도 불렀지만, 풍헌관이라고 할 때는 요거는 관찰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니까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부모 균형을 설치해서 행정을 기능적으로도 중앙에서 분화시켰지만 지방에서도 좀 통일성을 가지고 6조와 관련돼서 동일하게 직능별로 나누듯이 지방도 수령들 밑에 있는 2호 예병형 공방 조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을 본따 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499쪽에 관찰사 종이품으로 여기는 고려시기는 안찰사에 해당되는 애들인데 얘들 임기가 6개월이었거든요. 순찰 업무가 주가됐다면 얘네들은 좀더 정례적이어서 1년 임기가 상한이고 1년 상한 임기가 외직에 해당됩니다. 또 사법권 중에서 사형권이 있는 것은 관찰사 이상부터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2번 그 밑에 이제 부목 군현의 짱들 곧 부윤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얘네들 우리가 수령 혹은 사또 이렇게 부른다. 행정사법 군사권은 있으되 입법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입법권은 물론 관찰사도 입법권은 없죠. 그다음에 유수부는 머무를 유 지킬 수 그래서 유수부는 수도 한양을 주변으로 감싸고 있는 중요한 지역을 유수부라고 정하고 여기는 유수관이라고 임명을 해가지고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성이라든가 강화도라든가 광주라든가 이제 이런 데가 유수부가 설치가 되는 곳이죠. 수원이라든가 후기에는 개성 유수 이렇게도 부르고 광주 유수 강화 유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사법 군사권. 이게 다 수령들도 있다. 수령의 임기는 5년 상한, 기본적으로는 뭐 나중에 3년으로 조정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상피제가 적용됐다는 얘기고요. 또 수령이 해야 할 일을 임무를 수령 7사라고 합니다. 고려는 수령에 5사가 있는데 넘겨 보시면 500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수령 7사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낼수 있어요. 수령의 임무. 고려는 5사, 다섯 가지 일이 있고, 조선은 7사가 있습니다. 7사. 근데 고려의 5사는 동일한데, 조선에만 추가되는 것만 고르면 되겠지, 그치? 조선의 수령 7사는 고려의 5사에다가, 이건 외지 마세요. 플러스 2사가 추가됩니다. 그 2사의 내용이 뭐냐? 교육을 진흥하고 군대를 잘 정비하라. 학교흥, 그 다음에 군수정 해가지고 이제 군비를 잘 수리하고 정비하라. 교육 군대 이두 가지가 추가된다는 거. 교육 군대 요거만 알아주세요. 조선의 수령 7사에만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오면 자 그런 다음에 향리 별표하세요. 밑에 박스 고려하고 조선의 향리 비교 있죠. 고려는 향리 세력이 속군 속천의 실체 행정을 전담했기 때문에 굉장히 센 애들인데. 조선은 그렇지 않고 모든 군현 단위 지방관을 다 파견하기 때문에 조선의 향리는 그냥 아전으로 전락된다. 관청 앞에 서 있는 애들 있죠. 아전이라고 전락해서 세습적으로 아전은 뭐 동일한데 세습적인 것은 동일한데 향역이 세습되는 것도 동일하지만은 고려 시기보다는 위상이 많이 약화돼 가지고 박스를 보시면 되겠네, 그지? 수령의 행정을 보조하는 애들이다. 그다음에 신분 상승은 뭐 가능은 했지만. 고려시기에는 외역전이라는 곧 향리전이 지급됐어요. 향리한테도 수조권이 조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수령이 알아서 조금 띄워줘. 그 다음에 고려의 또 향리는 문과응시가 가능해서 호장 부호장의 손자 이상 아들 손자는 제술과의 응시가 가능하다. 호정 부호정은 아들까지만 제술과 문과 중에 제술과의 응시가 가능하다. 조선도요 법제상 문과응시가 가능합니다. 경국대전에 금지사항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좀 어렵단 얘기지, 그지? 근데 밑에 보면 원학향리처벌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경국대전에도 제도화되는데 왜냐하면 고려 후기에 향리 세력이 세기 때문에 고려 시기에도 고려 말 조선 초, 그 조선이 건국하면서 지방 세력이 군현 단위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말을 안 들어 향리가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수령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게끔. 수령권을 강화시켰어요. 이게 원학향리처벌법이야. 악질향리 중에 아주 최고 높은 향리로 지정이 되면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 이걸 원학향리처벌법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예스. 자, 그래서
수령 향리는 육방 체제를 또 똑같이 담당하고 있고 2호 예병형 공방, 응? 2방 형방 호방을 2호 형방을 아 3공형 이렇게 이제 예, 부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살짝 보시고 토관제도가 있는데 토관제도는 토착 지역민을 관직을 주어서 회유한다는 제도입니다. 특히 함경도 이쪽이 이제 토관제도인데 토관직의 상한선은 관직을 주더라도 5품을 상한으로 그 이상은 주지 않아요. 5품까지만 줍니다. 초과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함경도, 평안도 이런 지역에 설치가 된 게 바로 이제 토관직 5품 상한이다. 그 지역의 유력한 토착 세력에게 관직을 줘서 회유하는 제도를 토관제도라고 한다. 5품 상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3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향촌사회가 나오죠? 면리통, 요건 지방관직 파견되는 곳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권농, 이주, 통정. 이제 권농, 이정, 통정 이렇게 있는 애들이고, 2번 별표하세요. 유향소. 유향소는 머무를류, 남길류, 향촌향, 기구소 이런 의미로 향촌에 남겨둔 양반 사족 중심의 자치기구. 이게 향촌의 자치기구를 유향소라고 한다. 고려 말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1603년 선조 36년에 향청이라는 명칭으로 개편돼요. 명칭이.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는 아, 향청이라고 17세기부터는 쓴다. 양반사족의 위상이 가장 강력했고 정착되어 갈 때가 1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게 또한 유향소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좌수 한 명과 별관 두 명이라고 해서 구성이 돼가지고 수령이 파견되면 수령을 보조하기도 하고 또는 견제하기도 하고 향리를 규찰하기도 하고 고을의 풍속을 교정하기도 하고 이게 유향소라고 그래. 그 다음에 경제소는 서울경 있을제 기구소 그래가지고 서울 한양에 있는 현직 관리 중에 자기 고을의 업무를 좀 맡아보게끔 경제소를 두는데 그 경제소의 짱은 그 지역 출신입니다. 관리인데 여기에 또 실무를 보는 애들이 경절이라 그래. 경절이 지방에 있는 향리를 자기 지역 출신 향리를 올려보내가지고 연락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경제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향소를 중앙에서 좀 통제하기도 하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고려 시기에 사심관 제도가 기능적으로 분화된 게 유향소고 기인 제도가 기능적으로 분화된 것이 경제소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향소에다가 별표했어요. 유향소는 향촌 자치 인정. 경제소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유향소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 강화 목적. 이렇게 해서 조선은 결국 중앙집권을 도모하지만 향촌 자치를 인정했다. 그래서 중앙집권과 향촌 자치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게 바로 아, 조선이다. 또한 왕권 강화도 가능했지만 신권도 인정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정치 질서 속에서는 지방 행정 조직에서는 중앙집권과 향촌 자치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게 이제 조선의 정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유향소는 또 조선 후기도 또 할 때 또 향촌사회 변동할 때도 중요하게 또 다뤄줄 겁니다. 자, 명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좀 4번까지 봤고요. 이제 관리 등용 제도를 해야 되는데 관리 등용 제도는 과거 제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보셔야 돼. 그거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